장나라와 최강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최강동안이라는 별명을 지닌 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보다 더 젊어 보이는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 전영록입니다. 그는 가끔 방송에 나와 무대에 오를 때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1980년대 청춘 스타이자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유명했던 전영록은 그 시절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가수 활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암투병 소식과 안타까운 근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수 전영록은 1954년 3월 26일에 태어나 올해로 69세입니다. 하지만 그의 외모를 보면 50대 초반으로 보일 정도로 젊습니다. 전성기의 모습과 비교해도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흥미롭게도 코미디언 이용렬과 동갑이며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한 사이입니다. 전영록은 자신을 한 번도 스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워낙 유명한 스타였기 때문에 그 높은 벽을 넘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동네 시장을 자주 다니고 택시도 타며 대중 목욕탕에도 거리낌 없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는 전영록이 무엇을 하든 유행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종이학을 발표하면 전국의 많은 여학생들이 종이학 접기에 빠졌고 그가 잠자리 뿔테 안경을 쓰고 나왔을 때는 모든 남학생들이 안경점으로 몰려갔습니다. 또한 그가 입었던 가죽 재킷과 꽉 끼는 청바지 역시 큰 유행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으로서의 전영록은 1992년부터 갑자기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탤런트 이미영과의 이혼과 함께 찾아온 슬럼프는 이후 그의 재기를 막았습니다. 그의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진정한 종합 엔터테이너로서의 전영록은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영록 하면 80년대 가왕 조용필의 강력한 라이벌이자 영원한 젊은 오빠로 기억됩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팔방미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듯 재능이 넘치는 연예계에서도 80년대를 가장 풍미했던 팔방미인은 바로 전영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부모님이 영화배우 황해와 가수 백설리라는 점에서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전영록은 타고난 재능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그는 전국 노래자랑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였고 처음에는 연예인 부모의 반대로 노래하는 것을 숨겼지만 나중에는 부모님이 그의 연예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영록의 부모님은 단지 경험자로서 힘든 연예계 생활이 걱정돼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며 누구의 아들이라는 명목으로 쉽게 성공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일 전영록이 탤런트 이미영과 결혼하면서 완전한 연예인 패밀리가 되기도 했죠.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한 전영록은 학교 생활에 그리 성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업을 자주 빠지고 청룡 연못에서 낮잠을 자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지도 교수에게 걸려 아버지인 황해에게 전영록의 불성실한 대학 생활에 대해 알리게 되었습니다. 황해는 화를 내며 그럴 작정이면 학교를 그만두라고 했고 전영록은 실제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학력은 중앙대학교 2학년 중퇴가 되었습니다. 전영록이 학교 생활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이유는 1970년대에 큰 인기를 누렸던 그룹 사운드 드래곤스에서 헬퍼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 5년 동안 악기 운반과 기타 잡이를 도우며 연습실에서 노래를 익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래곤스의 리더였던 김갑주는 그의 가요 데뷔에 많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1972년부터 5년간 드래곤스의 헬퍼로 일하면서 틈틈이 통기타를 들고 광교와 무교동을 다니며 가수가 펑크를 낼 때 대타로 노래를 부르며 무명 가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영록은 데뷔곡 애심으로 가요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고 1975년과 1976년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3장의 LP를 발표하고 7편의 영화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기에 전영록은 주저없이 군복무를 선택하고 입대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몇 연예인들이 병역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모범적인 연예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9년 군 제대 후 복귀한 그는 가수, 배우, 탤런트, MC, DJ, 작곡가 등으로 활약하며 80년대를 지배했던 가왕 조용필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의 세대는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80년대 가요계가 거의 조용필의 동무대였음을 고려하면 전영록이 유일한 경쟁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의 가요사적 중요성이 컸음을 의미합니다. 전영록은 싱어송라이터로서 자신의 곡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의 히트곡을 작사, 작곡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작곡한 히트곡으로는 김지혜의 얄미운 사람,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그리고 배우 김희애가 불렀던 나를 잊지 말아요 등이 있습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전영록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과 함께 가요계의 큰 변화를 맞이했고 시간의 흐름을 극복하지 못해 가수로서의 옛 인기를 유지하거나 작사, 작곡가로서의 성공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영화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여 한때 3만 개 이상의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그는 비디오 대여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으나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었던 당시 상황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부채를 떠안게 된 전영록은 한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전영록은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을 시작하며 꾸준히 방송 출연과 콘서트, 뮤지컬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의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의 대표곡으로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불티,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등이 있으며 이 곡들은 젊은 세대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노래들입니다. 가수로서 정상의 자리에 있던 전영록은 1985년에 배우 이미영과 결혼했습니다. 이미영은 당시 미스해태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MBC 드라마 사랑의 계절에서 보이시한 문제아 역할로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이들의 첫 만남은 개그맨 이창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전영록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이었고 대학 친구인 개그맨 이창호를 통해 그의 여동생 이미영을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전영록과 이미영은 2년간의 연애 끝에 1985년에 결혼했으며 인기 절정의 가수와 배우의 결혼은 대중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영록과 이미영은 첫째 딸 전보람과 둘째 딸 전우람을 낳고 행복하게 지냈지만 1997년에 이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영록이 이혼 후 바로 재혼의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두 딸의 양육권을 가진 전영록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춘기였기 때문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전영록은 두 딸을 키우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가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당시 여론이 좋지 않아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음식을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 음식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난 전영록은 무대 아래로 내려가 나는 자식을 버리지 않았다 고 외쳤습니다. 당시에는 전영록이 처자식을 버리고 젊은 여자와 살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갔다는 루머가 퍼져 있었고 이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재혼했으니 많은 소문이 돌았을 것입니다. 전영록은 16살 연하인 임주연 씨와 재혼했는데 임주연 씨는 전영록의 팬이었습니다. 이혼 후 두 사람은 가까워져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결국 재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영록과 가정을 꾸린 임주연 씨는 결혼 3년 만에 집을 마련했으며 현재까지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영은 두 딸의 양육권을 포기한 후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양육권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이미영의 어머니가 새 출발을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결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혼 후 1년 동안 이미영은 매일 술로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만 사실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영의 재혼도 결국 이혼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혼을 결정한 이유는 두 딸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년 만에 엄마의 품으로 돌아온 딸들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고, 이혼 후 딸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미영은 아주 활발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녀는 여러 작품에서 꾸준히 연기하며 아이들과의 삶을 꿈꾸고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